스킬업을 할 수 있었던 제품들을 우리 쭈딩이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나 화장 실패 없이 잘 먹고 싶다.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잘 쓴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일단 밀착력 너무 좋고요. 근데 얇게 발리고요. 근데 커버력도 좋아요. 근데 유지력도 좋아요. 이게 화이모시더의 이 부담스러운 언더 이 뒤트임 라인을 극복하게 해준 제가 진짜 찐찐찐찐찐 너무 사랑하는 블러셔거든요. 하이보시고 자시고 그냥 너무 예쁘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와 온라인 미친 듯이 애매모호한 나를 위한 그런 제품이다. 진짜 약간 자연스럽게 입술이 확장된 느낌. 안녕하세요, 쭈딩이들 지우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 과거 메이크업 사진을 보고 최근에 제가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보고 나 진짜 생각보다 메이크업 스킬이 많이 늘었다.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녔지. 물론 그때그때마다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촌스러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과하고 뭔가 그렇게 딱 얼굴에 단점이 가려지는 느낌은 아닌 그런 메이크업을 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좀 화이목 같은 이런 과거 시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 좀 잘한다 싶은 느낌으로 스킬업을 할 수 있었던 제품들을 우리 쭈딩이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제품은 피부 결 케어 제품군입니다. 사실 저 때는요 여러분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뭔가 그 피부 결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본연의 피부결을 살리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유행을 하기 때문에 결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빠르게 저의 찐 직업템 하나 나갑니다. 짜잔! 에이프릴 스킨 리얼 카렌듈라 필 오프 팩. 아, 뭐라고요? 쭈딩이들 너무너무 지겹다고요?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건 어떡해. 이 제품은 말 그대로 필 오프 팩이어서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제품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쓰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피부 위에 올려서 뜯어내는 과정에서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요.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피부 결이 굉장히 만들만들하게 만들어주는데 깨끗해진 피부 위에 스킨케어를 올려주면 와, 이렇게까지 스킨케어가 잘 먹었었나? 거기다가 각질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니까 메이크업 베이스는 더더더 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결케어 제품은 짜잔! 마몽드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예요. 이 제품은 워터 타입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나이트 케어 때 에센스 바르는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는데 자고 일어나면 피부결이 굉장히 맨들맨들하고요. 이 제품은 수분 충전이 된다는 느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수분 충전도 좀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파하라는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좀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단점은 조금 향이 강해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스킨케어 할 때 향 강한 제품들은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 그리고 마지막 제품 하나 더. 에필로 차가버섯 바이옴 결 앰플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비건 성분 그리고 천연 성분 약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하, 바하, 파하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미친 듯이 사용을 해도 피부가 괜찮았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피부가 엄청 예민한 날에는 조금 자극적인 성분들을 쓰면 아 이거 피부가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평소에 접하는 성분들 말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요 앰플을 발견을 한 거죠. 일단 당연히 요 앰플은 완전 비건 앰플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 성분표를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 제품 이름이 일단은 차가버섯이잖아요. 일단 차가버섯 들어갔고 커큐민 들어갔고 오미자 이런 게 들어간 거야. 뭔가 우리네 옛날 한약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도 써보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흐르는 제형이어가지고 흡수율이 진짜 높더라고요. 전혀 끈적이지 않은 물 제형이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활용해도 좋고 이 제품은 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향에 민감하지 않고 뭔가 자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피부를 확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은 아 난 좀 비건 제품들에 관심이 많은데 비건이면서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드디어 베이스를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또 하나 해줘야 돼요. 바로 프라이머 작업이요. 화이트이 아니더라도 메이크업 되게 잘 먹고 싶다, 쫀쫀하게 먹고 싶다 할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틱푸드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프라이머예요. 진짜 이 제품은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찐찐찐찐으로 이 프라이머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처음 사용해보고 주변에 완전 영업하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아마 내가 거의 쓴 지 2년은 됐을 거예요. 이 제품의 최대의 장점은 제형이거든요, 여러분.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촉촉해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프라이머들은 되게 꾸덕꾸덕하고 모공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조금 컨트롤이 어려워요. 정말 얇게 발라야 하고 모공이 정말 심하게 있는 부분들을 소량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나 그리고 화해본 친구들은 그게 너무 어렵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바르고 나면 피부에서 광채가 쫀쫀하게 나면서 피부 자체가 쫀득쫀득하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 전체에 싹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면서 베이스랑 약간 내 살을 접착하는 그런 느낌? 이거 진짜 단종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영업을 많이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나 화장 실패 없이 잘 먹고 싶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잘 쓸 제품을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다음은요 여러분 베이스 제품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베이스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와 나 이때부터 진짜 베이스 스킬 완전 늘었다 싶었던 제품과 도구를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짜잔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소개는 뒤로 하고 이 스파츌라 저는 피카소 제품을 사용을 해요. 사실 이 스파츌라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냥 다이소 스파츌라로 해도 이렇게 이렇게 잘 발린다. 근데 저는 그런 스파츌라들도 다 사용을 해봤지만 이 날에 가장 날렵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피카소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스파츌라들은 너무 급격하게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만져보면은 거의 진짜 엄청 얇은 잼 바르는 칼 처럼 약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곡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츌라의 장점은 얇게 발린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피카소 제품이 가장 얇고 그리고 좀 쉽게 바를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만 주구장창 사용을 하고 정말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또 따로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어쨌든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만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화장 스킬이 잘 올라가냐? 아니죠. 이 스파츌라에도 궁합이 잘 맞는 파데들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자빈드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진짜 등장했어. 레알 찐 직업들. 빠르게 설명하자면 일단 밀착력 너무 좋고요. 근데 얇게 발리고요. 근데 커버력도 좋아요. 근데 유지력도 좋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모든 그런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되게 많이 담아놓은 그런 친구고 제형 자체도 세미매트한 제형이거든요. 저 세미매트 처두기. 스파츌라를 사용할 때 궁합이 되게 잘 맞다 싶은 제품들은 이렇게 손등에 올렸을 때 살짝 흘러야 돼요. 꾸덕꾸덕하게 쌓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스파츌라에 써놨을 때 골고루 묻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얇게 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꾸덕한 제품이랑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면은 피부가 조금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형감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몰라 스파츌라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좋아요. 좋아하는 제품. 짠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오늘 베이스도 이 제품으로 했거든요. 바이에콘 퓨어 카밍 시카데이션입니다. 제가 약간 촉촉이 파데 좀 별로 약간 나는 세미매트가 좋은데? 이 정도로 약간 강경 세미매트 파였는데 그래서 좀 묽고 촉촉하고 너무 좀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의 파데들은 좀 비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스파츌라랑 발라보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자빈드 파데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형적 특징 때문에 훨씬 더 얇게 발리고 조금 투명하게 발려요. 근데 보통 이런 제형들이 커버력이 항상 아쉬웠단 말이에요. 아, 이 제품은 아니었어요. 이거 한 겹만 발라도 톤 정리가 굉장히 잘 되고 커버력을 너무 놓치는 않은 물론 커버력은 이게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스파츌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정말 진짜 찐찐 얇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살에 스며든 느낌으로 진짜 밀착력이 완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말 정말 잘 사용했던 파데인데 단점이 있어요, 쭈님한테. 컬러군이 너무 아쉬워.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도 살짝 저한테는 좀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이콤 담당자님들 보고 계시다면 조금 밝은 옷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된 제품이에요.
바로 짜잔! 바닐라코 프라이머 피니쉬 팩트예요. 이렇게 가루를 압축해서 만든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형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가루형 제품들도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얇게 발린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활모 시절에 그런 가루형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부분적으로만 유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거의 뭐 약간 굳듯이 정말 너무 과하게 파우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프레스드 타입 파우더를 사용하면 부분적으로 내가 유분이 있으면 안 예쁜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끝이니까 훨씬 더 양 조절이 좀 쉬워지고요. 저는 우리 화이머 쭈링이들이라면 파우더를 꼭꼭꼭 한 번씩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쉐딩이 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쉐딩을 여러분 베이스를 한 직후에 바로 얹게 되면은 이 촉촉한 베이스 위에 그런 가루 타입의 쉐딩이 묻다 보니까 뭉침도 심해지고 진해지거든요? 근데 쉐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T존,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안 예쁜 팔자 부분에 이렇게 두들겨주고 눈썹도 한 번씩 두들겨주면 그 위에 가루 타입이든 쉐딩이든 블러셔를 올렸을 때 좀 더 포용하고 맑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뭉침도 당연히 안 생기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리잖아요? 그럼 진짜 자연스럽게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얇게 뽀용해지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양 조절이 거의 진짜 필요가 없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너무 괜찮은 타입의 제품 같아가지고 정말 짱짱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이 화이모 시절에 이 부담스러운 언더 이 뒤트임 라인을 극복하게 해준 정말 꿀꿀 꿀템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시절만 해도 막 이렇게 뒤트임을 하는 게 막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이 트임 전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두운 섀도우로 어떻게든 라인을 그려봐야지 하면서 그리거나 조금 밝은 아이라인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그 위에 음영을 쌓다 보니까 좀 텁텁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발빠른 K뷰티 시장에서 트임 라이너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 바로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예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협업도 했던 제품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 돈 재산해서 주문도 또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컬러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뒤트임 라인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눈빛을 울먹울먹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그리고 여기 점막을 밝혀주는 컬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중요한 건 이 컬러들이 뭔가 너무 쨍하고 부담스러우면 사실 그 과거의 사진이랑 썩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컬러들이 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요렇게 발림성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제형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한 곳이 막 뭉치거나 떡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벼도 번지지도 않고 유지력도 굉장히 괜찮고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섀도우로만 살짝 해놓은 상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핑크색이긴 한데 막 엄청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고 살짝 그런 쿨함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울먹울먹한 느낌?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협업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아서 주변에 소개도 엄청 많이 했었고 저희 편집자님은 그거 영상 편집하다가 약간 뽐뿌와가지고 이거 구매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화장 스킬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무리 아이 메이크업을 좀 내추럴하게 하고 싶어도 막 완성하고 나면 엄청 진해지는 그런 쭈링이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라인인데 아무리 음영을 연하게 주고 내추럴한 컬러로 해도 아이라인이 진해지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보이세요? 제 여기 언더 저는 언더 속눈썹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언더 래쉬를 붓펜으로 그려주거든요? 과거에도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단 말이죠.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제품 덕분입니다. 딘토 단테 1x1 아인 디파이너 인 더 라이트. 짠! 요런 컬러입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붓펜 라인들보다 훨씬 훨씬 얇고 묽게 나온 제품이에요. 아, 내가 오늘 정말 내추럴하고 약간 생얼 같은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아이라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붓펜인데도 정말 연한 느낌이어가지고 완전 자연스럽게 그림자 느낌도 낼 수 있고요. 화장 연하게 하고 싶어서 섀도우로 라인 그리면 살짝 라인이 뭔가 또렷하지 않아서 깔끔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 언더 페이크 래쉬 그릴 때 짱이에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요. 거기다가 약간 매력점 이런 거 찍고 싶은 애 있잖아요. 이 제품으로 찍어줘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찍어주면 완전 자연스러운 그 자체.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블러셔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화이버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블러셔 양 조절. 블러셔만 하면 너무 아예 안 보이거나 너무 과해서 거의 뭐 삐에로 마냥 너무 발그레하게 이렇게 연재본지처럼 되는 쭈닝이들 있잖아요. 그런 쭈닝이들은 일단 색감 선택을 잘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원색의 컬러보다는 살짝 화이트톤이 섞인 파스텔한 컬러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색감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제형은 발라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버 친구들이 진짜 후뚜루 막뚜루 막 발라도 그냥 막 예쁘게 올라가는 블러셔 추천해드릴게요. 코드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예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찐찐찐찐찐 너무 사랑하는 블러셔거든요. 화해보시고 자시고 그냥 너무 예쁘고 올렸을 때 그 볼에 뽀용함이 미친 수준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는 템인데 이렇게 비벼서 손에 이렇게 보면은 입자가 진짜 고와요. 피부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용해지고 피부톤 자체가 진짜 예뻐 보이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애정하는 컬러가 이 선셋 살구 컬러입니다. 완전 제 최애 컬러입니다. 진짜 발랐을 때 볼이 뽀용뽀용 그 자체가 되거든요. 진짜 내가 블렌딩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너무 예뻐.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긴 여정이었어. 마지막은 여러분 립 가야겠죠. 립 안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이 3년 전에 화이모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대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입술 외곽 쉐딩 립라인 따는 거, 요건 절대 빼먹은 적 없어요. 그 당시에는 쉐딩으로 막 립라인 따고 그 텁텁한 컬러로 하려고 하니까 아 뭔가 좀 불편하고 언제 이걸 그리고 있냐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랑 K뷰티 브랜드 선생님들이 요즘 오버립 패스를 너무 잘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제가 진짜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이 하트퍼센트 도톰무드 립펜슬 오트 베이지.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와 립라인 미친 듯이 애매모호한 나를 위한 그런 제품이다. 딱 쉐딩 컬러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최근에 정말 너무 또 기깔나는 제품 발견.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이 펜슬은 더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 제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쉐딩 컬러에 반대쪽에는 이런 컬러 립 라이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 컬러를 미친 듯이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컬러가 거의 그대로 여기에 녹여져 왔다는 거를 듣고서부터 엄청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 아니 이게 살몬 베이지지. 나 진짜 너무 만족스럽잖아. 립라인 한번 싹 그려가지고 컬러감 주고 오버레이 살짝 해놓은 다음에 이 쉐딩 컬러로 끝에 부분이랑 이런 입꼬리 같은 거 정리 싹 해주면은 진짜 효율값스러운 제품이 나타났다 싶은 거예요. 제가 살짝 지금 입술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완벽하게 듀얼릴리랑 패딩은 느낌만 봐주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립라인보다 조금 더 넓게 이 컬러가 저는 너무 좋은 게 내 립라인을 커버하면서 넓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오버립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볼륨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뒤에 이 쉐딩 컬러 사용해가지고 흐릿한 립라인을 조금 더 따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 컬러로 인중골 여기도 살짝 문들문들 해줘요. 그럼 훨씬 더 입술이 입체적인 느낌.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바르는 그냥 립 같은 거 진짜 약간 자연스럽게 입술이 확장된 느낌. 네, 쯔딩이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과거 메이크업 사진도 한번 털어보면서 메이크업 스킬을 뿜뿜 상승시켜줄 저의 추천템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불과 저도 3년 전엔 저런 화해모 시절이 있었듯이 지금 화해모신 우리 쯔딩이 친구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로 한번 메이크업 열심히 따라하다 보면은 분명 메이크업을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우리 쯔딩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